양띠 하반기 운세 설명해 드릴게요. 18세 남자 개미생 학업은 그냥 나쁘지도 않고 보통이라고 보면 되고요. 개구지는 애들은 학교를 그 자퇴하는 아이도 볼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 연애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냥 평균 건강운도 그냥 평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18세 여자는 학업운은 좋아요. 학업운도 좋고 이제 원하는 학교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학교 가잖아요. 원하는 학교로 가실 수 있고 연애운은 좋아요. 건강운도 좋아요. 그리고 30살 신미생 어린 분들도 사업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셔도 좋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승진. 어려도 승진하잖아요. 승진운이 있어요. 사업도 괜찮고 사업에도 괜찮다고 해요. 대박 난다고 하죠. 그리고 결혼운은 그닥 나쁜 거는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균. 그리고 금전은 따라요. 금전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금전운이 따르고 직장 다니신 분도 금전이 따르고 뭐 다른 거. 사업 다른 거 하나 더 하셔도 괜찮으실 거고 뭐 펀드 뭐 노름 하셔도 괜찮네. 금전은 아, 노름까지도? 네 괜찮아요. 건강 좋으세요. 그리고 30살 여자 사업 괜찮으세요. 사업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업을 하나 늘리셔도 괜찮고 요새는 어려도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결혼 운이 들어와요. 올해 결혼은 가을쯤에 결혼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좋은 인연이 들어오거든요. 그 인연법을 잡으시면 괜찮으실 거고 금전운도 좋아요. 금전운 좋으니까 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시거나 아니면은 금전 뭐 투자하시는 거 투자하셔도 좋고요. 건강운도 좋으세요. 그리고 42 남자 사업은 그냥 평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막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고 그냥 꾸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뭐 새로운 거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42 개미생은 결혼운은 그냥 평탄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금전운은 좋으세요. 어디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상관없고요. 건강운은 좀안 좋으세요. 42 여자 사업은 괜찮아요. 이거 다른 것도 투자하셔도 괜찮고 그 사업도 번창하실 거고 그리고 결혼운은 안 좋아요. 이번 연애는 운이 그렇게 결혼은 인연복은 별로 없다고 봐요. 결혼 쪽으로는 패스고 사업적으로는 괜찮아요. 인연복이 사업적으로 손잡고 다시 하시는 거는 사업적으로는 괜찮은데 결혼 쪽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금전운도 좋으세요. 어디 투자를 하거나 뭘 하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경강운은 그냥 평범해요. 어디 특이나게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54세 정미생 남자 사업 안 되세요. 하시면 뭐 새로운 걸 하실 분들은 이번 연도에는 좀 자정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연법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좋아요. 이혼하신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도 새로운 인연으로 이렇게 살림을 합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금전은 좋아요. 금전운은 좋아요. 뭐를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상관없고요. 건강은 그냥 평균이에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54세 여자 사업은 지금 사업은 괜찮다지만 새로운 거는 벌리는 거는 별로신 것 같아요. 인연법은 좋아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세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인연법은 좋으시고 새로운 인연 잡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금전운은 평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건강운은 좋아요. 아픈데 그리고 66년 을미생 사업은 괜찮으세요. 이것저것 해보셔도 괜찮으시고 뭐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셔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다른 거 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하나를 벌려도 상관없고요. 인연법도 같이 좋으세요. 사업에서 파트너로 만나는 인연법 아니면 연인 사이로 만나는 인연법. 부부 사이 같으면 부부 금슬이 좋고 연인 사이는 연이 더 돈독해지고 그러시고요. 금전으로는 별로예요. 별로 안 좋아요. 건강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66세 을미생 여자분 사업은 괜찮으세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좋거든요. 사업은 하나 다른 걸 벌리셔도 괜찮으시고 인연법은 근데 인연법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인연에서 그 이혼수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수 연인 같은 경우는 헤어질수 이렇게 있거든요. 건강운도 좋지 않아요. 좀 몸수가 좀안 좋아 보이고요. 7, 8년 개미생 사업은
좋지 않아요. 안 좋으니까 사업을 벌리지 마시고 있는 것만 다 유지하셨으면 좋으시겠고요. 인연법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 그분을 이렇게 잘좀 보고, 어? 사업 파트너라도 잘좀 지켜본 다음에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봐서 얼굴만 좋다고, 인상만 좋다고 이렇게 같이 하시지 마시고 그분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시다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전운은 좋으세요. 금전운은 좋게 들어오니까요. 뭐 다른 거 이런 거저그 투자 같은 거 그런 거 하셔도 괜찮고요. 건강운도 좋으시고요. 78세 여자 사업은 괜찮아요. 사업은 좋으세요. 사업을 늘려도 괜찮고 다른 걸 늘려도 괜찮고 다 좋으세요. 올해는. 그리고 인연법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인연법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업적으로 인연법은 좋아요. 뭐 같이 동업을 하거나 그거는 맞는데 근데 부부간 같은 경우는 부부는 이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 연인 같은 경우는 싸울 수도 있고 좀 그러거든요. 금전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 건강운은 중간. 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특이하게 아픈 곳은 없고요. 이거 양띠 하반기 운세였어요.